안녕하세요, 복덩이 여러분. 이제 봄도 다가오고 날씨도 좋고 야외에 이렇게 놀러 갈 때도 됐고 해서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는데 오늘은 정말 간단한 닭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끝나요? 깍둑, 약간 깍둑썰기라고 생각하세요. 깍둑. 닭찜이니까,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살짝. 얘도. 닭껍질 싫어하시는 분은 닭껍질 벗기셔도 돼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헹굴게요. 위생을 위해서. 그렇게 담아주세요. 양파, 당근, 다 이렇게 깍둑썰기로. 이렇게 헹궈주세요. 양파. 역시 깍둑썰기. 당근. 당근은 의외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파, 그리고 이제 뭐 마늘은 통마늘 그냥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다진 마늘 있으면 다진 마늘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양념만 합니다. 간장 한 큰술, 굴소스 한 큰술, 굴소스 한두 큰술 넣을게요. 두 큰술. 이따가 물이 생기거든요. 설탕 반 큰술. 그리고 후춧가루 적당량. 여기서 이제 약간 포인트가 있는데, 짜장 요즘에 분말 나옵니다. 짜장 분말 한 큰술, 물 살짝. 금방 풀어져요. 이렇게 해서 싹 보여주신 다음에 조물딱 조물딱 살짝 섞어주셔야죠. 다 그냥 한 10분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구멍을 살짝 내주시고, 그냥 이렇게 두 개만 살짝 내줄게요. 렌즈에 들어가겠습니다. 10분 시작. 자, 한번 열어볼게요. 보셨죠? 찜닭 색깔 나죠? 이렇게 한번 섞어줍니다. 이렇게 감자가 익었나 안 익었나 한번 봐야 돼요. 아직도 약간 딱딱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섞어주고 여기에 당면을 넣습니다. 당면은 불려놓은 거는 쓰기가 정말 편하다. 그냥 두세요. 그냥 얘가 뜨거운 수분하고 만나면 바로 얘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섞어서 이제 당면 넣고 5분 더 돌려줄게요. 5분. 어때요? 이게 15분 렌지 찜닭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15분 만에 그냥 재료만 넣고 비벼만 주고 그냥 담궈 놓으면 끝납니다.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진짜 여러분, 이 찜닭 한번 해 드시면
너무 편하고 간단해서 아마 자주 해서 드실 거예요. 앞으로도 더욱더 간단한 요리 많이 많이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만들어서 꼭 맛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덩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